좀더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역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관련 물가겠죠. 음식과 선물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윤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송 사과와 상주곶감, 대관령 황태의 영광 굴비까지 명절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전국 특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 지나면 골칫덩이 되기 일쑤인 남는 떡 없이 먹을 만큼 바로 만들어 먹는 인절미 간편식. 철원 오뎃살로 만든 막걸리를 증류기에 넣고 돌리면 맑은 소주가 됩니다. 맛이 좋아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사는 겁니다. 선물하려고.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 명절인데 안할 수는 없고 뭐 가족들이 모이니까 사러 나왔어요 이것저것. 치솟는 물가에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5만 4,300원으로 1년 전 설보다 6% 가까이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통식품 직거래 대잔치에선 산지에서 직송된 다양한 식품들을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금방 트럭에 싣고 올라온 신선한 물건들이거든요. 직접 나오셔서 구입해 주시면 물건도 좋고 우리 그것을 생산한 우리 강원도의 농민 또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되고.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2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